피부뿐만 아니라 우리 전신에 필요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맞아요. 왜 자꾸 이 부족해지는 건가? 아, 그러네. 네. 이 콜라겐도요. 네. 나이가 들수록 또 늙어가기 때문에 부족해지는 겁니다. 이 콜라겐도 25세 이후부터 매년 1%씩 감소하게 됩니다. 20? 예? 몇 25살? 그러니까 40대가 되면은 20대의 절반 정도만 남아있게 되고요. 게다가 여성은 완경 이후에 5년 이내에 콜라겐의 30%가 급속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이 체내 콜라겐이 더 부족하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. 아, 그래서 이렇게 무너지는 거예요? 예. 피부층이 아니, 무너지고 몸도 그렇고. 완전히 무슨 도둑질을 당한 느낌이죠. 도둑당한 느낌. 그렇죠. 전 다 틀렸네요. 그러니까. 말씀을 드리니까. 저는 절대로 교수님 꿈추지 않았습니다. 스스로 어디다 버린 거예요. 세월이. 아, 야속하네. 네, 나이가 들수록 부족해서 우리를 더 늙고 병들게 하는 콜라겐! 콜라겐! 조금이라도 늦추고 예방하고 싶으시죠? 그래서 네. 이번에는 피부 노화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오감 퀴즈로 준비했습니다. 퀴즈. 우리 김정희 선수께서 힌트를 주신다고요? 네, 제가 청각 힌트로 준비했는데요. 청각? 한번 듣고 무엇일지 맞춰보세요. 네. 나무망치로 이렇게 못질하는 소리 같은데요? 나무망치. 저는 이제 초등학교 때 제 선수 출신이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. 아, 어. 그거구나. 똑딱 핑퐁. 탁구다. 탁구. 핑퐁. 탁구. 정답은 바로 탁구공입니다. 아. 네. 탁구라는 게 굉장히 에너지 소모가 아, 많은 그러냐. 운동이기 때문에 네. 근데 사실 그거 하면 오히려 관절이 무너질 것 같거든요. 아, 근데 운동을 네,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다면 피부 건강까지 얻을 수 있다.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게 아닐까요? 좋은 아이디어예요. 근데 제가 알려드릴 피부 노화 예방법은 바로 탁구공 마사지예요. 마사지? 공을 이용해서 어떻게 네. 하는지 제가 먼저 알려드릴게요. 네. 먼저 탁구공을 네. 귀 뒤에 움푹 파인 곳에 누르면서 굴러줍니다. 시원해. 시원하시죠? 자, 그대로 목 근육을 따라서 아래로 내려오면서 쇄골까지 굴리면서 마사지하면 되는데요. 자, 이렇게 양쪽을 10번씩. 한쪽만 하시지 말고 양쪽 다 번갈아 가면서 하시는 게 좋으세요. 공이 가벼우니까 부담이 없네요. 혹시 이거 집에 탁구공 요새 별로 없거든요? 네. 혹시 골프공 같은 그러니까, 거? 그러니까 자극 주기에는 골프공이 좀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이게 압력이 너무 세면 굉장히 자극이 돼서 네. 부드럽고 가벼운 게 좋아요. 네네네. 가볍고 부드러운 걸로. 부담 없고. 그리고 피부잖아요. 이거를 막 빡빡하면 이게 얼마나 연해요. 이쪽이 부드럽고. 근데 탁구공이 제격인 것 같아요. 바로 이것이 림프샘을 자극하는 건데요. 림프샘. 림프샘이라는 것은 피부의 노폐 물을 처리하는 통로이고 귀 밑에서 목까지 이어지는 곳 그리고 쇄골 아래 크게 위치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탁구공으로 마사지 림프센을 자극해주면 얼굴에 쌓여있던 노폐물, 독소가 배출되기 때문에 피부 노화와 주름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만약에 집에 탁구공이 없으시면 손바닥으로 손으로 이렇게 수시로 누르셔도 돼요. 그것도 괜찮네요. 그래요. 그러니까 우리 주부님들 보면 꼭 비싼 돈 주고 꼭 거금을 투자해야 피부가 좋아진다는데 이 탁구공 하나 얼마예요? 별로 그러니까, 비싸지도 않아요. 이거 하나면 끝나네. 몇번 하나 또 놓고.